진짜 맛있겠다. 근데 양이 제 얼굴보다 크다라는 거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가게에서 먹방하려고 합니다. 가운데 있는 메뉴는 저희 가게에서 판매하지는 않고요. 저희 이모님께 맛있는 밥 해달라고 하니까 준비해 주신 건데, 이거는 김치와 차돌이 들어가서 이제 볶음밥이 되는 거니까 차돌 김치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이거는 저희 가게 메뉴에 있는 건데 작살 오뎅탕이라는 건데, 약간 저 혼자 먹는 거니까 양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좀 세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계란이 하나, 둘, 셋, 넷. 저는 계란후라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모님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. 저는 원래 근데 계란후라이 같은 경우는 3개 미만은 거들떠도 안 봐요. 왜냐고요? 몸무게가 120kg이기 때문에, 네, 절대 3개 미만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. 우선 밥을 한번 맛있게 한번 비벼볼게요. 계란을 집어넣고, 원래 젓가락으로 비빔밥을 비벼 맛있는데, 뭐 식사하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먹는데 뭐 젓가락이 필요 없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뭐 숟가락으로 비비도록 하겠습니다. 존나 맛있겠다. 제가 너무 고파요 지금. 향 너무 좋다. 약간 김치가 시큼시큼하게 돼야 향이 엄청 좋은 맛이죠. 고기와 차돌과 이 신 김치가 딱 어울리는 그 맛. 기가 막힌 맛이지.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비벼지는 소리 너무 좋아. 삭삭삭삭 이 소리 있잖아. 소리가 원래 약간 식욕을 돋군다니까?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 귀로, 코로 딱 끼는 그 감각적인 그 인간의 본능. 와, 진짜 맛있겠다. 근데 양이 제 얼굴보다 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와, 잘했어요. 맛있겠죠? 진짜 맛있겠죠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다치고 하고, 와, 고기의 구수함하고 김치의 그 시큼함. 제가 먹으면 인상 쓰는 이유는 오른쪽 볼 쪽하고 오른쪽 그 혓바닥 라인이 세 개가 헐었어요. 구내염 있잖아, 하얗게 하는 거 헐어가지고 약간의 따가운 고통이 오기 때문에 약간 표정으로서 표현을 해서 약간의 아픔을 약간 잊기 위한 그런 거예요. 네. 나는 구내염 따위한테 지지 않습니다. 뭐 괜히 구내염 따위가 져가지고 살도 빠질 수도 있고, 먹는 거 못 먹으면은 우선 아프진 않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 커. 내가 식사를 못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꼭 참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잘 어울린다. 차돌하고 계란후라이하고 김치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? 냉장고에 반찬 남았을 때 다 집어넣고 아주 짬뽕에서 비벼 먹는 그런 맛이야. 원래 그런 비빔밥이 진짜 맛있는 거 알죠? 오뎅탕은 눈에 들어온 줄 알아. 너무 맛있어. 원래 국물로 약간 녹이면서 먹어야 돼서 이게 좀 안 걸린다. 근데 부드러워요. 차돌은 기름 때문에 된다? 그 앞에 창문이 있거든요? 그 손님들이 카운터로 보면 나 보이거든요? 나 보면서 너무 무서워. 땡대야, 나. 사장님, 나 좀 하실래요? 네. 제가 말씀 없겠습니다.
마지막 한 줄도 남기지 않기 위해 싹싹. 안녕.